야,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아니야. 그 모자 쓰면 엄지손가락. 겉에 사는 사치만. 그래, 방금 사치.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돼야 있구나. 이걸 두 개로 이렇게 사야 되나? 하나 더 사야겠다. 샤오링이 잡혀. 어차피 이쪽 문이 여기다. 어디로? 어차피 여기 문 여니까. 아, 여름에? 문 여니까 뭐. 이건 어차피 여름용이다. 그래. 이불은 또 왜 내 따라 삽니다. 이불 아니거든. 언니 따라 산 거 아니거든. 내 따라 샀다. 나 연매 샀는데 네 주황색 골랐다 아이가. 엄지는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 아니거든. 봐라, 네 주황색 샀지. 보자. 내가 이렇게 연두색 골랐는데 네 주황색 샀지. 응? 왜 따라 샀는데? 따라 산 거 아닌데. 어릴 때 추억팔이 하나. 내가 근데 장바구니에 저거 주황색 넣어놨는데 언니가 저 연두색 넣어놨다 얘가 진짜 똑같이. 그래, 우연이었다. 응. 나는 이거 연두색 골랐는데 닌 주황색 골랐었대. 따로. 응. 닌 자매인가 봐. 받아치라. 자매인가 봐. 엄지야 가자 마트. 엄지야 마트 가자. 그러고 가자. 깡 같다, 야, 깡. 집에 안 갈 거니? 집에 가기 싫다. 왜? 집에 누구 있나? 아니. 그냥 난 밤만 되면 밤에 집에서 나오면 그렇게 집에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월곡인데 왜 명동 빈대떡이 있냐? 주문하기 막걸리나 한잔 하고 들어갈까? 가볼까? 사람도 은근 많은데? 알밤 막걸리도 맛있었다. 감사합니다. 안 흔들고. 나오면 우리 이제 앞으로 밤에 마트 금지해야겠다. 그럼 언제 가냐? 낮에 가냐? 아, 막상 먹으면 좋지. 행복하지. 좋아하다. 여름에 막걸리지. 아닌데. 어? 맥주지, 여름에. 한번 와봐야. 맨날 지나가면서 궁금해. 나 다 이뻐야 돼. 그러니까.
지하철 지나가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 내리면 귀엽게 탔다고. 벌써 한 명 평생 막걸리 먹으니까 비가 좀 오는데 얘 큰일이네. 협력은 안 되겠는데 얘 어떡하지? 치킨이나 함 뜯을랍니까? 끝났대. 언니 그럼 어떡합니까? 아휴, 아쉬운 채로 가야 되나 집에. 다섯 개 만 원 이거 먹을까? 이건 작은 거네. 작은 거 소캔. 소캔. 아, 그래. 아, 저는 데스페라도 하나랑요. 언니 이거 언니 좋은 거 먹을까? 어, 그것도 맛있겠다. 제몽 제몽. 언니 이거 먹어봐. 어, 그래. 나 이거랑 데스페라도 먹을게. 도수가 몇 도냐? 야, 이 도밖에 안 된다. 이거 안 먹을래. 어? 피치 저거 먹어볼까? 그때 이것도 뭐 나왔다. 이거. 어, 저것도 예고, 도수 났다. 예고. 일단 난 데스페라도랑. 짜장 본먹 맛있는데 없다. 그러게. 태우가 말 안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내가 왔어. 말 안 하는 게 맞아. 나도 움직여. 아니 뭐부터 먹을까? 그러니까 아, 나 저거 저거. 나 쓰고, 난 새로 나올 거 먹어보고 싶어. 나는 이거. 이거. 에스텔라. 짠. 갑자기 이렇게 되고. 나는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나. 맛있다. 인적인 맛도 많이 안 나. 너무 인적. 왜? 이런 거잖아. 이제 음성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게. 냄나. 진짜 짭짜구리 맛이다. 아 진짜? 나 이거 하나 이제 먹을게. 맛이? 여기 안에 넣어도 돼? 퍽퍽한데 안 퍽퍽하네.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 깡은 표서 깡 먹네. 응.
집에 갑니다. 배부르다. 짜파구리 맛있다. 또 사 먹고 싶다. 배 안 부르는 사람이가. 예예. 응.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12시가 넘어서 집에 가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뭔데 그거? 모르나? 응. 모르는데. 모르는가 봐. 은혜야 빨리 가자. 급하다 또 급해. 먼저 가라. 왜? 같이 가자. 안녕. 안녕. 왔다구. 오늘따라 양이 더 많은데? 어, 어 이거 두 개 줬다 오늘. 오, 갈릭 삭스. 대박. 이거 만두는 당면 만두, 저희가 튀긴 거. 오늘은 소스 많이 들라고 했대. 그렇다고. 아니, 최고 먹는 것도 좀 한 맛나. 짠. 약간 순정 예예. 아이 파채가 또 한 맛 나거든. 저번에 그 통 오징어, 어 통 오징어 시키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그거보다 이게 맛있다고 해서 그냥 또 이걸로 시켰어. 근데 그게 뭔가 같은 가격이면 차돌이 먹는 게 난 좀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오징어 통째로 들어가 있어. 먹어보겠다구. 그렇다구. 이게 떠먹어야 돼. 하나 떠주는. 어 여기 밑에 라면 그거 있는데. 아 맞다. 됐네. 왜 저번에 쫄면 하면 추가했는데 라면 없는 줄 알고. 맞아. 양이 너무 많더라고. 진짜. 쫄 먹다가 하루 끝나는지? 맛있나? 감자야. 음떡이랑 고민할 게 아니었다. 음떡도 맛있는데 난 이게 너무 내한테는 독보적이야. 신장의 양이고. 언니 반했네 이거에. 응. 차돌스럽. 일찌감치 만두 먹는다. 나 먹을까? 떡볶이 소스를 다 머금어. 이건 돈까스도 양 많고 맛있겠더라. 아니 근데 안 시키면 한 소리 듣거든. 근데 맛있어. 응. 아니 맨 처음 시켜먹었을 때 몰라서 안 시켰지. 다음에 거기 가보자. 또 보겠지 또. 고맙다. 며칠이 쓰리. 근데 오찌가 또 하면 나거든. 꼭티 진짜 맛있어. 꼭티는 간냐. 그 정도 그렇게 격한 물 호소하네. 나는 튀김 좋아하는 건 제일 좋아하는 거 꼭티. 그다음 만두. 약. 그다음 고추튀김. 근데 꼭티도 이래야 맛있어. 이렇게 하얀 거.
검은 게 있나? 까먹고 말고 니 밥 먹어라. 내 밥 먹게. 오렌지 주스 하나 마실까? 그 자몽 그것도 있다. 응. 데미소다 자몽 말하고. 오늘 자몽거리야? 오 맛있어. 맛있네. 오 이것도 한 맛 나네. 그냥 과일 자몽은 별론데. 왜? 난 그것도 좋아하는데. 자 만두. 맛있나? 우리 언니랑 튀긴 거 한번 봐요. 예. 차돌스라. 푹 담궈야 되거든. 형님, 목젖 찌른 거 아닙니까? 목젖까지 들어와도 난 먹는다. 너 여기 점났다 얘. 어디? 여기. 저희 빼뜨만 팔에. 무슨 소리야? 맛있는. 술에 다 먹으면 맛있겠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무슨 희한해. 이거 시키면 고기를 잘 안 먹더라. 너 아껴 먹는 거야? 나 아끼는 스타일 아닌데. 우리 언니 아껴 먹지. 왜 아껴 먹는 거야 도대체? 아껴 먹는 거 아니야. 나는 맛있는 거는 나중에 먹는 편. 그래, 그게 아껴인 거지 뭐. 근데 나중에 안 먹잖아. 배불러서. 쟤네만 가보였어. 저희 얼굴 보이죠? 저희가 이거 저번에 하이지나라는 곳에서 네. 마스크를 주문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택배하울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업체에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네. 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 영상을 봤다. 그래서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보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저희 얼굴이 너무 안 나와서 일단 내려드릴게요. 네. 뭐 저희도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니까 네. 알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원플러원 행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여기 하이지나라는 곳에서 원플러원으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저렴하겠는데? 진짜? 어. 원래도 내가 이거 한 박스에 좀 저렴하게 산 것 같거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그때 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써봤는데 귀가 안 아파요. 귀가 안 아픈데 아니야 근데 뭐 아프다고 한번 했잖아. 네. 개 중에 이게 10팩씩 10개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한 팩에 10개. 근데 이게 개 중에 귀가 아픈 게 있더라고요. 왼쪽 귀만. 그래서 이런 만약에 불량인 거는 이제 상담 콜을 전화를 주시면 네. 상담도 친절히 해드리고 불량인 부분은 이제 바로 교체를 해주신다고 피드백은 언제나 귀담아 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네.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대표님이. 아, 대표님이 계시는 지금. 네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셔서 대표님 마인드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끼기 좋더라고요. 저희도 영상에 맨날 끼고 나오는 마스크인데. 맞아. 숨 쉬기가 편했어요. 네. 이게 얇은데도
얇은데도 나 잘 맞아. 아, 그 KF 소재로 만든 거라고.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이거 그때 산 이유가 청년 기업인가?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샀을 거야, 내가. 그래서 저희는 잘 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원풀원으로 이렇게 네. 구매하셔서 여름에 좀 숨쉬기 편한 마스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아, 이벤트도 앞으로 더 많이 하신대, 예. 원풀원 말고, 예. 아, 그래? 네. 네. 아, 손소독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죠, 예. 이것도 알감이가 샀었는데 이것도 몇 개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 촉촉한 손소독제. 근데 건조함이 없는. 건조함이 없는. 근데 핸드크림 바른 것만큼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만큼은 아닌데 손소독제 치고는 촉촉했어. 응, 건조함이 없다. 이거 보습력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드디어 우리 동네도 망고빨이 생겼어요, 여러분. 뒤집어서 먹으라네. 넌 진짜 촌스럽게 단면을 기본인데 그거를 달순이 먹이 추가했어. 뭐라고? 빨래 응. 이게 아니네. 빨간이네, 이거 마실래? 밤에 또 저는 데스페라도 소맥 먹겠어요. 저는 비베이브 먹겠어요. 아, 배민에 이게 떠서 얼마나 반갑던지. 네, 그니까. 아, 맥주는 각자? 그럼, 그럼. 짠. 아, 이게 그래 맛있는가 봐. 그니까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당면은 그냥 주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치고는 양 이거 당면 추가를 했는데 양이 너무 작다. 당면 양이. 그러게, 까먹으셨나? 아,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맛은 아닌가 본데. 소스가 좀 더 흥건하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맞지? 밑에 있나 소스? 그니까 밑에 소스가 있네. 밑에 더 촉촉한 맛 더 맛있겠다. 한방 맛이랑 미숫가루 맛 같은 거 나는데? 미숫가루? 나는 한방 맛에 봉추찜닭 맛. 그니까 쿵가루 맛. 오, 매콤하다. 야들야들. 온족이네, 온족. 새우젓은 안 주는 건데. 아, 새우젓. 그거 쓰면 달라고 하라 했는데. 막국수 한번 가볼까? 막국수. 막국수가 여기 특이하게 참나물이 들어가네. 막국수 맛집이야. 합격. 아, 합격? 막국수 언니 또 합격 잘 안 주잖아. 참나물을 한번 잡숴버렸어. 막국수 참 합격 안 주시는데. 합격, 합격. 합격.
이 아들이 국밥이랑 낙국수 이렇게 먹겠어요. 롤리나. 그럼 저는 쌈 갈게요. 이것도 조금 넣을게. 한번 나네. 그럼 맛있는 거 다 넣었는데 맛있대. 이 쌈 싸먹을까? 나도 하나 싸먹을까? 족발은 두 점. 배우자. 맨을. 저는 약간 심플하게 쌈 좋아하거든요. 심플 쌈. 개인적으로는 이 족발 당면이 있어서는 그 유명해졌잖아? 근데 당면에 막 그렇게 큰 메리트는 잘 못 느끼겠는데. 막. 약간 극찬 정도는 아니다. 나는 솔직히 한 번 먹어본 걸로는 된 것 같다. 아, 나도. 그리고 이 시간에 먹는 건 늘 짜릿해. 새로워. 맛이 없죠? 소짜가 소짜긴 하다. 벌써 다 먹었다. 그니까. 우리 원래 소짜 시켜도 다 먹자고. 뼈가 커. 이거 봐. 이거 없으면 없다. 당면 빼면 없어. 이거랑 당면 빼면 끝이야. 미션한테 지친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다 먹었다, 이거. 다 먹었으니까 집중해야지. 어? 아까부터 뭐 자꾸 다리 밝다고. 이 태백이가 다리 진짜 밝다니까. 어, 발 진짜 밝네. 아까 저 위에 있었는데. 안 나온다 핸드폰으로. 넌 해 아니야? 핸드폰으로 안 나온. 태양 아니야? 다리 진짜 밝다. 이 태백이에 목이 들어온다. 나는 우리 집에서 다리 보이는 게 아주 감명스럽다. 옛날에 미아 집에서는 맨날 십자가만 봤거든. 근데 이제 다리 보인다니까. 딱 밤 12시가 되면 저기 딱 중앙에 있어. 지금은 새벽 1시니까 조금 넘어갔어. 봐봐. 토끼가 방학 뛰는 것도 보이자. 아, 토끼가? 저 찍는다, 이거. 굼뜩굼뜩. 그렇게 찍냐? 이렇게 찍지, 이렇게. 니 먼저 찍어. 쿵딱! 쿵딱! 안 맞네. 아니야, 아니야. 떡을 하나 사줄게. 아, 떡 사준다는 걸 사주시던지. 뭐? 떡 사준다니까 사주지도 않고. 떡쟁이 문 닫았는데 어떻게 내가 만들어줄게는 지금 떡을. 해줄게.
누가 뭔데? 누가 사준 건데? 내 동생 없으면 하도 내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왜? 왜? 괜찮아 봐봐봐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 벗겨봐야 알지 이렇게 오는 건 처음 먹어본다 그러면? 다 까져있어서 아 아, 이 얼룩이랑 그거랑 섞여져 있다고 했어. 오, 괜찮네. 씻어서 먹어볼까? 응. 하도 노래 불렀는데 먹어봐라, 언니야. 씻어. 익혀 먹어야 옥수수 맛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던데. 단아. 괜찮아? 이거 먹어보자. 과일 같다, 과일. 맛있다.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안 익혀 먹으면 이런 맛이네. 와, 근데 엄청 달다. 아침에 먹은 사과만큼 단 듯. 맛있다. 잘 먹게. 고마워. 다섯 개에 8,000 얼마 주고 샀어. 싼 거야, 싼 거야. 싼 건데? 요새 네이버에 초등학생 시키니까 많이 나오죠? 7월 말까지밖에 안 판대. 전자레인지 데워 먹지. 진짜 과일이다, 과일. 그냥 렌즈에 데우면 되는 거 같아. 어. 랩시어서 데우는데. 인스타 보니까. 아, 맞나? 언니야, 데워왔다. 맞나? 전자레인지 조금 데웠어. 오! 완전 노래졌네. 더 노래진 듯? 맛있겠다. 먹어봐. 네 옷반지 내가 꼈다. 잘했다. 내 옷반지 잘 꼈나? 안 뜨겁나? 네. 개 맛있다. 오! 전자레인지 2분. 이거네! 옥수수 맛이 확 살아나네. 예, 2분 데운 게 훨씬 맛있네. 훨씬 단맛이 올라옵니다. 너무 맛있네. 진짜. 이 안 껴서 좋다. 와, 진짜 달다. 이렇게 달 수가 있나? 아까워. 난 약간 뜨거운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는 주의라가지고. 뜨거워도 뱉질 않네. 약간 미련스러워. 물이 진짜 많아. 근데 이거 먹으면 그냥 없어서 못 먹겠다. 그니까. 나랑 엄마처럼 탈옥수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엄마는 아삭거리는 게 있을게. 이제 초등학생 노래 안 부르겠네. 올해 산 것 중에 제일 잘 산 것 중에. 네가 산 것 중에. 제일 돈을 헛되게 쓰잖아. 하모니카 불렀네. 이젠 프라다 고추 마요를 시켰다고 30분에 오셨어요? 짜라란 기대되네요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거 순살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누가? 낙인
형님들이. 아 진짜? 먹을게. 할라피뇨랑 같이 먹을까? 맛있어? 응. 맛있다. 이 소스 듬뿍. 할라페뇨. 할라피뇨랑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할라피뇨도 많이 넣어주네. 할라피뇨 좋아하면 무조건이다. 내가 김진짜라 먹는다.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여기는 실비김치가 있다고. 김진 짜란가요? 어 매워. 오랜만에 짜장라면 먹는다. 맛있어. 약간 순살이 좀 보컬이다. 그치? 근데 후기에 양이 딱 다운데 순살 양 안 작은 것 같은데 양이 많은데? 응. 요래 같이 먹어. 맛있다. 따질 듯. 실비김치. 난 프라다 약간 구운 맛 나는 게 맛있어. 진짜 크다. 쫄깃살밖에 없네. 그렇다. 아 매워. 꼬시토 먹을 것 같은데. 나는 블랙 갈비도 맛있었는데. 할라피뇨 완전. 진짜. 콜라 좀 갖다 줄까? 그래 주면 고맙지. 아싸. 역시. 이게 만족하나 보네. 막 이렇게 기대 갖고 막 편안하게 먹네. 왜냐면 이거 약간 순살이 내가 좋아하는 그거다. 껍데기랑 붙어있는 거. 근데 도가지 조금 더 박았으면 좋겠어. 그럼 그래. 너 생각도 그래? 우리 같은 생각이네? 덥긴 하네. 접해. 적당해. 오랜만에 듣네. 아니, 너무 크다. 이건 몇 조각 안 먹는데 너무 배고프네. 맞지? 나도. 거기가 한. 와, 너무 크다. 배부르다. 초장수수도 못 봤어 그런가? 내가 좀 때릴게 되니까. 초장수잖아. 언니 또 토스트 먹었잖아.
샌드위치. 난 사과 먹었거든. 그 주변 한 개 사과까지 다 먹어. 맞나? 라스트 피스. 저 집 한 두 배 같다. 이렇게 따르면 맛있지? 영유가 되새김질 하나 딱꼬치 딱꼬치 아니고 딸꼬치 이만 끌게요. 꼬박 차를 타시나요? 이거 먹어요. TV 보면서 또 맛이.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다. 저희는 호박차 이거 먹어요. 저번에 내 카레 먹을 때 그냥 호박차 저희 먹는다고 말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더라고. 아 진짜? 저희는 이거 먹습니다. 이거 호박 파차. 네. 근데 호박이 거의 그거예요. 호박이 호박. 거의 주 늙은 호박 70, 팥 30이랍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 물통에 이 물통은 1리터 물통인데 저희는 두 개 두 개 우려서 찬물 넣어서 냉장해서 그냥 물처럼. 네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사주셔보세요. 저희는 차담차담이라고 여기입니다. 아이랜드 봐야지. 같이 보자. 겨우 하늘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추억 속에 머문 그대이기. 예. 아니 그 티셔츠는 언니야 새로 산 거 아이가? 근데 왜 잠옷인데 지금? 응? 한 번도 안 입은 거 잠옷으로 입는 플렉스 하나. 난 양파만을 담당해 줄게. 나 시키는 걸요? 이게 진짜 크게 먹을까? 크게 먹어요. 집에서 먹을 땐 크게 해야지, 크게. 밖에서 먹을 때는 크게 먹어요. 크게 먹잖아. 너무 작게 자른다. 이게 작나? 비슷한데? 언니들 오늘은 왜 술이 없어요?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밥이 먹고 싶었어요. 어쩌고. 이야, 부추는 살짝 올려서 먹는다. 내 먼저 먹는다. 이거는 꼽살. 그냥. 잘 전화. 인터넷에서 오늘 처음 가보는데.
괜찮아. 응, 살짝.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일단 그럼 구워보자. 냄새 나. 그렇게 해야지. 언니가 먹으라는 대로 이렇게 먹는다. 김치냉이랑. 맛있나? 먹어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짱맛. 이건 부채살. 달달한 양파 한번 먹어보세요. 양파 사이소, 양파. 메르시 아이가 메르시 사이소, 메르시. 다 한다. 아, 그러게. 손님이 내 왔다. 아니, 그 아니,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좀 고기가 냄새가 좀 나갔고 가버렸어요. 여름이라 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알감이가 방금 이마트에서 고기 사왔어. 아니, 나 이거 머리 좀 묶고 와야 돼. 너무 덥다. 달링 다운 와규다. 알겠나? 이건 괜찮겠지. 힘드네. 요즘에 응?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먹기 힘드네. 아, 내 눈에 눈으로 보고 사야 되는 건가. 날씨가 더워서 상해서 안 났다. 그래서 내일 갔을 때 이게 딱 깔끔하게 다시 세팅을 했네. 어, 그만 날까봐. 할 수 없다. 이거 볼 수 있을까. 잘했네. 한번 볼까요? 네. 이 스테이크도 진짜 괜찮다. 응. 오늘 좀 상큼하다. 양보합시다. 거참 한만 나네. 월급 좀 보안감이 나가서 빈집 해줘야 되나. 생각보다 좀 보여주셔. 죄송해요. 노래. 뭐. 아. 그래도 보여드리고 끄덕끄덕 했네. 이걸로 나눠 마시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할까? 응. 내가 굽고 있을 때.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비벼봐. 시뻘겋다.
어, 매운 냄새. 오랜만에 공주 블랙맵. 숙성돼서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숙성시켜야 되네, 무조건. 비빔 밥 먹고 반은 물냉 먹자. 먹어보자고. 내가 먹어. 아, 내부터? 딱 긴장되는데. 뭐. 맛있어? 하나도 안 맵다. 안 맵나? 응. 맛있나? 맛있는데. 맛있다. 소고기랑. 근데 나 혼자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춧가루 풋내 나지 않나? 맞지? 흥주 블랙을 먹을 때마다 이제. 응. 근데 왜 그렇지? 이거? 근데 맛있다. 그래서 무조건 양념 먹으면 숙성시켜 먹어. 응. 매운 것보다 훌륭하다. 물을 한번 넣어볼까? 아, 물? 그래. 비빔물이네. 차라리 미쳤던냐. 비빔물래? 물 비빔? 이게 나. 어, 이런 거 다 애매한 그게. 몇 개 샀다고, 이거? 몇 개. 미쳤다, 이거. 콜라가 제일 맛있다니. 제일 맛있어, 이거. 뭐, 이래나 저래나 잘 먹었지. 나 또 키가 보고 싶습니다. 12월이 이래나 좀 올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